다음 주 국내에서 가장 큰 보디빌딩 앤 피트니스 토크 콘서트가 개최합니다. 긴 말할 것 없이 라인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먼즈 보디빌딩에도 로니 콜먼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작은 두상, 아름다운 비율과 미소, 긴 팔다리에서 나오는 우수한 쉐입과 근육 볼륨감, 린다 머레이는 우먼즈 보디빌딩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린다 머레이 2.0 버전인 아이리스 카일이 나오면서 우먼즈 보디빌딩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린다 머레이가 가진 장점과 함께 더욱 강도 높은 근육 밀도를 지닌 아이리스 카일은 그녀가 군림하는 11년이란 기간 동안 10회 미주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사라진 미주 올림피아, 그녀는 여전히 언제든지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훌륭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부활한 미주 올림피아 챔피언의 모습입니다. 과연 지난날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무적의 챔피언 아이리스 카일은 복귀를 위한 준비 중일까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그녀가 10년간 타이틀을 지켜냈던 멘탈리티와 오랜 기간 꾸준히 훌륭한 쉐입을 유지하며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국내 보디빌딩 협회만큼이나 보수적이었던 일본 보디빌딩 협회, 그 협회를 뒤로한 채 한 남자가 무작정 올림피아로 출전하기 위해 일본을 떠납니다. 그리고 로니 콜먼을 따라 사이즈 게임 중인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성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동아시아 최초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의 탑10 안에 들었던 보디빌더일 뿐만 아니라 그 미친 결과물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만들어냅니다. 당시에 올림피아 무대에 출전하던 선수들은 필 히스, 카이 그린, 제이 커틀러, 데니스 울프 등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긴 프로 커리어를 유지했으며 상위권에서 경쟁하는 보디빌더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성엽 선수의 코치인 밀로사 체프의 지옥의 자이언트 세트를 수년간 버텨낸 유일무이한 보디빌더입니다. 히데가 준비했습니다. 무작정 미국으로 가 거인들과 경쟁을 벌였던 도전정신에 관한 이야기, 긴 시간 성공적으로 상위권 보디빌더로 활약하고 이제는 사업가로 보디빌딩 이후의 삶까지 계획해놓은 이야기, 보석같은 스토리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25년의 보디빌딩 커리어, 국내 최초 맨즈오픈 보디빌딩 올림피아에 출전, 현재까지 그 어떠한 동아시아 선수들도 그의 뒤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 동양인의 모습으로 IFBB 프로리그 맨즈오픈 보디빌더로서 활약 중인 이승철 선수가 꾸준함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SNS의 발달로 우리는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과연 보디빌딩, 트레이닝에 있어 수많은 정보들이 무조건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법을 잃었고 자극적인 주제만을 찾으며 모든 일에 금방 실증을 냅니다.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 걸맞는 릴스, 쇼츠, 틱톡 등 우리의 자극체계에 맞는 콘텐츠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보디빌딩에 있어서 꾸준함과 절제력은 기본이며 이승철 선수의 커리어 내에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롱제비리, 지속성, 꾸준함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보디빌딩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라인업뿐만 아니라 팔둘레 60cm의 백악관 요리사로 SNS 세상에 큰 주목을 받았던 셰프 러쉬가 찾아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능력일까요? 그는 매일같이 2222개의 푸시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어떠한 변명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루틴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셰프 러쉬에게 푸시업이란 하루 중에 꼭 해야 하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했던 루틴이었습니다. 그 루틴의 끝판왕에 자리를 잡고 있는 셰프 러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SNS 시대의 그 툴을 활용하여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과도한 SNS 활동과 몰입은 보디빌딩 커리어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선수로서도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있지만 피트니스 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인플루언서 김승현 선수가 여러분께 SNS 시대에 지향해야 할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합니다. 또한 프로 보디빌딩 못지않게 국내에서 인기 있는 내추럴 보디빌딩, 내추럴 보디빌딩의 시작 단계에 있는 참석자분들을 위해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커리어 지향점을 함께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헬스 유튜브 내에서 다양한 밈과 유행어를 만들어낸 대형 유튜버 권혁, 지치지 않고 슬럼프 없이 논스톱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은 물론 매번 똑같은 컨텐츠가 아닌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지향합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고된 과정마저 즐거운 분위기로 승화해 보디빌딩 앤 피트니스 문화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킨 남자. 이 남자가 지치지 않고 크리에이터로서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나태함 혹은 고된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 권혁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주관을 도와주는 다양한 업체들의 도움으로 토크쇼에 참석만 하더라도 7만원 상당의 제품까지 받을 수 있으며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연 내용은 앞서 소개한 제품들과 달리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자료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후반부 사회자로 참석하니 참석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슬레틱 그라운드 주간 어슬레틱 콘서트는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서울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선착순으로 티켓을 판매 중이니 늦지 않게 티켓을 구매하시고 좋은 강연 들으시길 바랍니다. 드포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